동생 쫓아서 서울 올라왔을 때 그렇게 따지는 거 많으시던 양반이. 뭐 물동이 여봐라, 밥 안 쳐봐라, 김치 담궈봐라, 방바닥 닦아봐라. 지금서부터는 바느질 시작이다. 무슨 정승집 며느리 뽑는 거 마냥 그렇게 까탈스럽게 신경질을 부리시더니 내가 밥은 조금 먹는다 그랬더니 그럼 됐다 그러시던 양반 아니에요.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그런 애를 대번에 결혼을 시키자니 이게 말이나 되는 법이냐고. 아니 당신 걔 술 먹는 거 봤죠? 빨리 정순자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? 우리 어머니도 이제 많이 연로하시잖아. 그러니까 제 의견이 더 중요하죠. 그 말괄량이 같은 애랑 어머니가 사실 시간이 더 많겠어요? 내가 더 많겠어요? 아, 그래도 그 성격하는 화끈해서 좋대. 뭐요? 아, 왜 정면적이잖아. 야, 이 목소리 이 자식아.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? 응? 여보, 지금 농담해요? 장난해요? 아유, 그럼 어쩌겠어. 지들도 좋아한다고, 어머니도 좋아한다고 하시고. 아, 우리가, 나세가 좀 그렇잖아. 딱히 이게 명분도 없어요. 왜 명분이 없어요? 내 아들인데요. 30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인데. 복수는 자기가 당신 소속이라고 생각할걸? 아마도 앞으로는 슬슬 그 아가씨 소속이 될걸? 여보! 요즘 붙자고 왜 그래? 우울해서 그래요. 사는 게 낙도 없고 나이만 들고 주름살만 쪄서.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고 지나가는 일을 왜 당신만 그렇게 유난을 떠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. 우리 엄마 말처럼 허영이 무가지까지 차서 그런가 보지. 참참. 이제 그만 마시고 이 차. 피곤해요? 응. 오늘 환자가 너무 많았어. 나 오늘 어머님하고 쇼핑했어. 당신이 그럴 시간이 있었어?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어머니가 갑자기 나오라고 하셔서. 왜요? 아니, 고생했네. 자. 안녕히 주무셨어요, 할머니. 그래. 안녕히 주무셨어요, 아버지. 응. 앉아. 앉아서 밥 먹어. 예. 봉남이나. 봉남아. 봉남아. 하게 또 자나. 하여간 저거 뭐만 하면 집안 식구들이 단체로 스트레스를 받아요. 아, 그냥 확 시뻘해서 처리해보려 하는데. 아, 밥 먹어. 알았어요. 저기 먼저 드세요. 봉남이 좀 가볼게요. 아니 너 지금 뭐하는 거냐 밥상 머리 앞에서.
알았어요. 아, 정말. 복수. 네, 할머니. 너 그의 집에 인사 갔다 와서? 아니요, 아직이요, 할머니. 날래 갔다 오라. 날래 서두르라. 저기, 어머님, 밥 먹자. 밥 먹어. 남자한테 무슨 개를 굴더니 이번에 남자가 여자한테 풍선을 몽땅 물어놓고 프로포즈를 해? 참 눈치 아이가 짝이 없어. 아 이게 다 스태프들 힘들게 하겠다는 거 아니고 뭐야. 야 조인우. 네 풍선 불고 있어요. 야 임마. 왜요? 왜요는? 너 빨리 안 가? 어딜 가요? 풍선 불어야죠. 네가 대본 책임지기로 했잖아 임마. 제가 어떻게 대본을 책임져요. 저 그냥 풍선 불래요. 이 자식이? 당장 가서 대본 받아와.